내 잘못이 아니라 유나 잘못이야. 그치, 도강아? 야, 이제 유나도 까네, 막 엘리베이터에서. 야, 너 그러면 안 된다, 사람이. 아, 해석해보니까, 농담이고, 해석해보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맞네요. 좀더 쉽게 달성하게 할수 있다, 익히 되니까, more easily 여기로 와서. 근데 얘들아, 동명사든 현재분사든 부사가 수식하는 거 맞는 거야. 자, 가보겠습니다. 그러니까, 특정한 시간에 좀더 쉽게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. 그 여자의 목표, 그 남자의 목표가 뭐야? 특정한 시간에 마라톤을 끝내는 것이라는 그 여자의 목표를 좀더 쉽게. In short, 이거는 여기에 뭐 들어가니? 라고 하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. 박스는. 요약하면, 그 다음에 또뭐 있니? 나올 수 없겠네요. 요약하면, Pacers run. 뛰긴 하지만, 그러나, They don't run. 달리진 않는다. 뭔 소리야, 이게? 달리긴 하지만 달리진 않는다. 뭐야? To win. 이기려고 달리는 게 아니라고요. 그럼 왜 달리는 겁니까? They run for others.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. 다른 사람들이 이제 players가 되는 거죠. 또는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runners. 그러니까 직접 뭐 마라톤 하는 사람을 플레이어라고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경기하는 사람들을 플레이어나 러너라고 할수 있잖아요. 페이스라는 이름이 붙은 거라 다른 사람들 즉 예, 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동격이 여기 있다 세상에 서울이란 도시 여기 있다. 예, 거기까지 해서 8페이지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